11대 단식을 하고 계시는, 단식장을 하고 계시는 이경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보면서 같이 전하는 시합을 같이 이곳이 좀 감사하고요. 이경희 위원장님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좀 듣고자 합니다. 네, 대단한 결심을 하시면서 지금 힘든 길을 가시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다시잖아요. 대표님하고 오늘 저희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구나 먼 걸음에서 응원해 주시게 되어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민들이 뭐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에 대한 끓는 민심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작한 거는 제가 환경부에서 오래 다녔을때 25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해도 내려와서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방사능 오염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다. 그래서 누군가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수그러들 수 있다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먼저 환경을 했던 사람으로서 먼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 원 외기는 하지만은 중심의 한 사람으로서 원에 살 수 있는 역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단식이다라고 그 정도로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 하나고, 우리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바라보면서도 부끄럽고 열패감이라 할까요? 윤석열 정권의 저런 약한 국제가 실은 끄는가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도 별 노력이 없구나. 하는 일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단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에서 단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겠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고통 중에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단식을 시작하신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님에게 응원을 또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서울에서 단식 4일째 맡고 계시는 강 대표님,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시고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정치인들 중에 단식 투쟁을 하시는 건 이경영 위원장님이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길을 걷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이경영 위원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법을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능오염수 해양중단의 해법을 저한테 제시할 것과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가장 이번 해양풍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마 우리나라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다면 일본이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일본은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합의를 뒤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본 측에서 윤석열 정부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했던 것은 아마 방류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하고, 여러 각도에서 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런던 협약하고 이정서상 방사능
책임은 어떠한 형태든지 받아야 못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국제 협약입니다. 일본이 주도해서 그 조항을 만들었던 거고, 그 조항의 정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는 일본보다는 방류를 반대하는 쪽에 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뉴스인가요? 미국은 공식적으로다가 방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별로다가, 뉴욕주는 또, 어떤 형태의 방사능물이라도 받아버리는 거에 대하고 자체적으로 축복으로다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분간해서는, 전문가들은 지금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그냥 방주를 준다는 그런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안녕치 못하는 거와 못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도 당시 국정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이신 유경룡 위원장님도 당시에 들어가셨죠. 응원과 더불어서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 10일째가 됐잖아요. 제 걱정은 건강의 또 문제여서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지 걱정되는 마음에, 네,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0일째인데요. 10일째인데 매일 체크라면 혈당하고 혈압을 체크하는데 혈압이 좀 올라가는 날이 있고 혈당이 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어지름이 있거나 특별하게 어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이 이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하기까지는 그래도 선조들이 의병활동을 했고 일제에서 싸웠던 그런 경험치가 있었고 또 환경의 전문가이시고 그동안 시멘트 어떤 폐기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참 건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실 113년 전에, 1910년에 경술국치 때, 의당 박세하 선생님께서 복귀를 끊고, 돌아가셨어요. 그 113년 후에 그 후손이 똑같은 일본 놈들의, 그때는 침략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인간 살인, 오염수 방류로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또 위협하고 있는데 13년 만에 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계승을 한다 할까요? 선조들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피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의병의 고장 제천 시민으로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윤석열 또 미사일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암흑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열린 것 같습니다. 이경룡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실 새날은 어떤 새날인가 묻고 싶어요. 다시 맞이하고 싶은 새날은 어떤 새날인가 묻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법치주의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거는 일반적인 평가일 것 같은데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분이 해석을 잘못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나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옳은지 상대방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선입견 없이 그것을 사회의 정도로 논의하고 통합하면서 최선의 일을 합의점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것이 실정이 됐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실정이 된 것이고 그러니 복지주의가 와해됐다는 얘기가 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공동체주의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구현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될 새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경영 위원장님의 단식 규정을 응원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공을 방사성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에 보면 뭐 세슘, 뭐 이런 거, 테크니슘, 이런 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몸에 축적이 되면 진짜 50년, 100년이 가요. 이게 우리 부손들이 과연 이거를 과연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일본 총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제적인 비용을 안 들이라고 귀향 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기적으로 귀향을 시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매립을 해서 하면 돈이 많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본 총리가 이 바다에 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 일반인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물고기도 개인이 생기고 몸에 축적이 되면 일반인들이 음식을 내고 몸에 기회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위원장님이 환경 쪽에 근무를 하시다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그래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마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힘내세요. 이경영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 그대로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께 전달을 해서 단일 대우로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응원해요. 어떻게 9월 어떻게 힘내세요. 이재명하고 힘내세요 이경영, 힘내세요 이재명. 네, 네. 시작. 힘내세요 이경영, 힘내세요 이재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민주주의 사랑하시는 그리고 민주당 사랑하시는 동지님들한테 한 말씀 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힘과 용 힘을 드리는 응원 메시지를 같이 릴레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같이 온라인 상으로 A4 용지라도 해서 힘내십시오 이경영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당대표님 하는 응원 릴레이 돌리는 거를 같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지금 이경영 위원장께서 메시지를 한번 친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저 이경영 위원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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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일본 정권에 무력 외교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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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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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영 위원장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